나의 노래와 우리의 이야기로 물드는 시간,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너무 많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풍경은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는 풍경. 음저풍의 수요일은 풍경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들어도 여전히 좋고 세련된 느낌의 노래들이 있죠. 사랑의 이말밖에 2001년 발표곡인데 이 노래가 저한테는 너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전주만 들어도 설렌다는 바로 이 곡을 부른 가수, 오늘 풍경초대석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가수 리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수 리치입니다. 네. 와,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네, 오늘 제가 네. 그 이 라디오를 하면서 굉장히 말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왜요? 네. 여기 DJ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히 제가 그 좋은 목소리 중간에 제가 낄 수가 없네요. 리치님, 네, 가실 때 뭐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네, 적어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와,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시는 가수분들마다 너무 뵙는데 영광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리치님은 저와 뭔가 친구 같기도 하시고요. 아, 네, 그 시절 제가 아, 나랑 친구일 법한 이분이 이렇게 아이돌로 생활하실 때 네네.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어, 오늘 실제로 친구는 아니죠? 어, 그럴지도 몰라요. 네, 이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어,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어, 라디오. 네, 네. 네. 어떠세요? 이런 현장에 오시니. 어, 역시 분위기가 네. 바뀌질 않아요. 저희 평화방송의 어떤 네, 그런 아이덴티티랄까요? 네. 네,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 라디오 스튜디오는 네. 그 분위기가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군요. 어, 네. 시간이 네. 지나도. 네. 좀 편안하시죠? 네, 편안하고 네. 좋습니다. 네. 어, 그래요. 리치 씨 어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어, 예, 잘 있었고요. 네. 어, 요즘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네. 상황이 또 상황인 네, 만큼. 그럼요. 네, 조용히 네. 그냥 제 음악 하면서 어. 그리고 또 SNS에서 또 그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소통하시면서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리치 씨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빵톡으로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고요. CPBC 라디오의 빵 속에 빵톡 열려 있습니다. 어, 정말 뭐 좋은 노래, 명곡을 얘기할 때 언제 들어도 그 세월감이 전혀 안 느껴진다. 근데 이런 노래 너무 많잖아요. 근데 리치 씨는 또 이런 노래를 갖고 계셔서 내 노래로 갖고 있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물론 이제 제 노래보다 뭐 선배님들 노래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아, 왜 난 저런 작품들이 없을까 아, 이렇게 정말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네요. 네. 누군가 또 후배 가수는 어, 나도 사랑의 이말밖엔 같은 노래 갖고 싶은데 난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아, 이 노래 좋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 같고 아니요. 언제나 들어도 언제 좋습니다. 언제 더 할까요? 언제나, 예, 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음저풍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하고 정말 많이 지금도 네 이번 12월이 되면 20년이 됐더라고요. 2001년 12월 12일에 나왔더라고요. 아, 예,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 제가 네.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이 매번 이걸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2001년에 나온 곡인데 믿겨지세요? 이 노래 이 얘기를 맨날 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죠. 네. 12월 12일 날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12월 정말요? 10일 날 나왔구나. 네, 네. 12, 12. 12, 12. 네. 네. 12월 12일이죠. 네, 네, 네. 그날은 아마 저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파티를 하고 계시지 네. 않을까. 그래요. 정말 우리 일명 추억 소환 발라드인데 이 자리에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리치 씨 하면은 뭐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글5로 98년에 데뷔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네. 막내로서 데니라는 네, 이름으로 네, 네. 네. 너무너무 어떤 팀의 비주얼이자 귀여움이자 네, 모든 걸 맡고 계셨잖아요. 제가 다 맡고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네. 무거우셨어요. 특히 비주얼을 제가 많이 맡고 완전 있었어요. 완전 맡았어요. 제가 그 영상들을 지금도 적지 않게 보고 왔습니다. 정말 네. 아, 엄마 미소. 이제 저는 그 시절의 데니를 보면 엄마 미소고 그냥 조금 더 많은 긴 파트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온라인 들어가서 네. 제 예전에 활동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즘에는 제 아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지금 3학년인데. 야. 벌써요. 크면 클수록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헷갈려요. 네. 네. 갑자기 내 아들이 왜 거기 있지 막 이런 느낌? 리시 씨의 네. 그 나이 때랑 지금 네. 아드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하는 짓도 똑같아요. 진짜. 네. 이런 일 할 때 아 진짜 내 아들이다. 어떨 때 그런가요? 지금 이제 10살인데 자기가 혼자 그 너튜브에서 네. 너튜버입니다. 네. 진짜요? 구독자 59명 너튜브입니다. 어머. 네. 자기가 다 만들고 찍고. 자기 찍고 편집하고 자막도 넣고. 그런 거 보면 좀 저랑 좀 닮았어요. 이야. 네. 아니 그 시절에 데니는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시절에 그게 있었다면 저는 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리치 씨의 그 지금까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서 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죠? 가만히 있질 못해요. 네. 호기심도 많으실 것 호기심도 같고. 호기심도 많고 네. 뭐 하나 이렇게 꽂힌다 그래야 되나요? 거기 이렇게 꽂히면은 또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하는 스타일이고 예, 예. 요즘에는 뭐에 제일 꽂혀 계세요? 요즘에요? 네. 뭐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아, 좋습니다. 솔직하게 뭐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없습니다. 고치는 게. 할 것도 없고요. 네. 리치 요즘 꽂힌 거 없어. 네. 이렇게 네. 네, 헤드라인 부분. 네, 그 가정에 충실하고. 네, 네. 아, 가정이 제일. 네. 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네. 많고요. 제가 서열이 제일 아래여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아드님 또 학교 가는 거 챙겨드리고. 챙겨드려야 네. 되고. 요즘 원격 수업하는데 제가 또 그것도 이렇게 카메라도 달아드려야 되고. 정말. 어떤 목소리에서 그동안의 노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작은 데니 우리 아드님과 같이 살고 계시고 아니 이때 우리 데니일 때 이글5 일대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12살? 네. 만으로 12살? 13살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마 이때 당시 가요계에서는 최연소 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저보다 이제 뭐 더 어렸을 때 데뷔한 선배님들도 계신데 네. 댄스 가수로는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 이글5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오디션은 봤었고요. 그 오디션을 보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 그 멤버 중에 이제 론이라고 네. 네, 머리 긴 맞아요. 형이 제 학교 선배였었어요. 아 같은 학교를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형도 뭐 학교 다닐 때 그 비주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춤 오락부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여가지고 네.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론 형이. 네. 너 나랑 뭐 해볼래? 아니요,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딜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그 말로만 해도 학폭인가? 하는데. 나 어디 갑자기 가서 네, 오디션을 또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디션 보고. 야. 네,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어머. 네. 아니, 근데 끼가 없었다면 그렇게 끌고 가도 거기서 뭐 해보세요 하면 못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어린 나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수가 꿈이라기보다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왔구나 네. 이 기회가 뭐 시기가 문제였지 언제 데뷔했어도 했을 네. 네.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이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뭐 혹시 뭐 리치 씨이 이글 파이브 얘기하는 거 불편하진 않으시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네. 네. 저희 최고의 전성기였는데요. 그쵸. 그 당시에 또제 생각에는 최연소 작사가였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너무나 사랑하는 요즘에도 저는 가끔 들어요. 오징어 외계인. 네. 이 노래를 또 작사를 하셨잖아요. 요즘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요즘에 패러디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패러디가. 초딩들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정작 제 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 유치하대요. 않고. 수준이 또 상당합니다. 레벨이 높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때 너무 잘 즐겨 듣고, 저희 라디오에서도 종종 나가고, 저희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에서도, 신부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에서도 이 노래가 아, 나가요. 네. 네. 그렇죠. 나가야죠. 이렇게 나가야죠. 순수한 가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다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네. 네. 이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제가 이거 오늘도 정말 13살짜리 그 시간. 순수한 마음에 맞아, 나온 맞아. 겁니다. 네. 이 안에 또 팽순이가 나온다는 걸 오늘 아주 진지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네, 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길. 오징어 외계인. 네, 넘어갈게요. 네, 이쯤에서 이제 데니로 활동하다가 리치 씨로, 지금 우리가 아는 리치로 또다시, 네, 홀로서기를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노래가 나왔는데, 아니, 당시 아이돌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솔로 가수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뭐, 제 선택으로 이제 그룹이 이렇게 뭐 해체가 된건 아니니까, 이제 갑작스레 이렇게 아, 해체가 된 그래요. 거니까요. 저는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뭐 다른 그룹을 하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그 멤버를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는 멤버를 찾기도 힘들었고, 네. 그래서 에이, 그냥 나 혼자 하자. 혼자, 더잘 됐어요. 그러게요. 많은 사랑 받았죠. 맞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한이 곡, 사랑의 이말밖에. 정말, 뭐, 짝사랑한 분들, 이별한 분들, 뭐, 그냥 뭐,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추억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세요. 이 노래가 네. 그 제가 이렇게 요즘에 들어보면은 이제 그 결혼하시는 분들의 남자분들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네네네. 프로포즈 노래를 많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입니다. 절대 이거 프로포즈 노래가 아니에요. 약간 이별의 이별을 요소가, 예고하는 그런 네. 노래이기 특히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렇죠? 뭐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아. 프로포즈 노래에 잘 맞겠다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큰일 납니다. 큰일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듣는 거지 여자분 만약에 여자분이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서 들으면은 귀싸대기 날라요. 헤어지자는 아, 건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노래가 좋고, 어떤 음성이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속으시면 안 그렇지. 됩니다. 선율이 그냥 좋은 거죠. 그쵸, 그쵸. 노래가 괜찮은 거지. 네. 가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음미하시면, 들으면 네. 진짜 손 올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좋았던 곡. 저는 또 오늘 오신다고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 당시에 뮤비가 또 뮤직비디오가 화제였어요. 네 가지 버전이 열린 있었죠. 결말. 이거 정말 최초였을 것 같아요. 최초였죠. 네, 아주 네. 그 센세이션. 사회의 그 어떤 모든 걸다 다뤘죠. 어떤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결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봐도 조금 충격적인 건 어떤 남자와 남자의 사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엔딩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 혹시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요즘은 다 아, 뭐 그런 열려 건가요? 있는. 알겠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것도 그쵸, 있었죠. 그쵸.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네 가지 결말이 나오는 나의 곡이 뮤비가 그렇게 탄생된 게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할때전 찬성이었어요. 예. 뭐 이왕 해보자. 만드는 거네 가지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그 엽기 버전이 네. 이제 그 동성애 그쵸, 버전이고 그쵸. 이제 마지막 그차 사고 이렇게 나가지고 하는 버전 그리고 또 그냥 뭐 그냥. 허무한 버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차 사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랬더라? 무슨 버전인데 그건 제 네. 아이디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요? 저기서 건너오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어느 영화 한 장면에서 제가 영감을 착안을 받아서 해서, 그거를 좀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이야, 어떤 가수의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 또 그때 채택하신 게 아닐까. 뮤직비디오 때문에도 노래가 많이 사랑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네 여러분, 가지를
다 보려면 4번 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도 참 좋은. 여러분, 요즘에 뭐 뮤직비디오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다시 찾아보시면 정말, 아, 맞아, 이랬었지. 우리 기억 속에 새록새록 남아있는 사랑의 이발밖엔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리치 씨가 라이브로 이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들려드린다는 말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피디님 시켰어요. 아, 그랬군요. 네, 선우가 중요합니다. 시켜서 하는 거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아, 진짜 오래간만에 노래 부르는데 네. 네. 제가 가끔 그 SNS에서 제 노래를 올리긴 해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1절만 올리거든요. 이건 2절을 지금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휘청하시면 얼른 가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좀 성대가 많이 굳었어요. 네. 이렇게 닦고 사니까. 제가 리허설 하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또 엄살을 부리시네요. 리허설 때 너무 잘하셨으면서. 예, 그런가요? 네. 네. 최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녹음 안 되세요? 그거 어떻게 네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무대로 네 이동. 아, 바로 하나요? 네.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리치 씨 약간 주사 맞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놓나요? 이런 느낌. 여러분 오늘 풍경초대석 네, 사랑의 이말밖에 정말 저희가 음원으로만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오셨고요. 라이브로 들려주실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 네, 그럼요. 네. 지금 그러면 한번 이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오래간만에 흐르지 않나 봐. 보내주고 싶은데 널 위해 그래야 하는데 네가 없는 내 모습 걱정이 됐어. 너무 잘 알았어. 쉽지가 않아 나를 봐. 어쩌면 늦었겠지만 네 마음은 저만치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길 들어줄래. Oh, oh,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정했었기에 미안함 뿐인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도록. 다 잊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변할 텐데. 늘 함께 있어도 그립던 너를 하루도 비워내. 자신이 없어 지금이 끝인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말도 너에게는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줄래. Oh, oh,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정했었기에 미안한 뿐인 걸. Still with me, still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지킬 수 있도록 참아야만 해. 하지만
줄 순 없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사랑해 사랑해 난 이 말 아낌 못하지만 그 수많은 나를 너만 보면 살아왔었잖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찾고 싶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그럴 수만 있다면 Baby just to say I love you 와우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라이브로 이게, 네. 이 공간이 나와의 싸움이네요. 아, 나와의 공간인데. 잘 싸우셨습니다. 네. 리츠님 이기셨어요. 네. 와 사랑해 이 말밖에 네.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야 여전하세요 리츠님. 목이 쉬었습니다. 네. 목이 쉬었어요. 조금 달라지셨네요. 네.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어떤 그 소울은 전혀 그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제스처 하실 때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힘들다. 네, 힘들어가지고. 와, 너무 좋습니다. 아니, 혹시 저 말고 선배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노래 다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되게 힘들어. 힘드시겠네. 아, 정말. 야, 제가 넋을 놓고 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게 아니, 봐주셔가지고. 계속 어떤 연습이나 이런 걸 꾸준히 하셨어요? 네, 뭐 생각날 때마다. 놓지 않고? 네. 목 쉬었네. 목이시네. 이렇게 열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네네. 뭐 제가 직접 볼 순 없지만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그 사랑의 이말밖에 그 댓글들을 너튜브에서 좀 봤더니 2011년 새벽 편의점 알바할 때 홀로 수없이 들었던 곡. 감히 숨겨진 한국 가요계의 최고의 명곡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군대에서 고참들이랑 파견 나가 있을 때 죽도록 들었던 곡.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아, 하고 들으면서 알았어요. 다 잊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편할 텐데 이런 게 어떤 사랑 고백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가사들. 그리고 저는 이 댓글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2002년 강남역의 추억. 네, 지금 없어졌으니까 시티 극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노래. 맞아요. 네, 이런 느낌. 저도 기다렸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세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도착하자마자 길거리 쇼핑 나가자마자 모든 가게에서 이 노래가 들려왔다. 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 안 들으면 네, 못 부르면 저도 이 노래가 아 진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낀 게 그때 그 미니홈피 네 너무 네, 네. 있었잖아요. 그럼요. 아니 어디 제 친구마저도 이걸 해놨더라고요. 아 진짜 친한 친구마저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네, 친구가 아니어서 아직도 모이셨네요.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예전에 KMTV에서 자주 나왔던 네, 이 뮤직비디오 이 노래 그런 제가 벌써 마흔을 향해 가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라고 네,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그냥 요즘은 계속 내 플레이리스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노래가 리치 씨 노래예요. 네. 네, 정말 이 한 곡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건 진짜 감사할 만한 일이죠. 진짜 감사하죠. 네, 네, 네 정말 감사하죠. 아 이렇게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못 본 사이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 좀 예, 오래전 일입니다. 네네. 2006년, 7년, 8년 이럴 때. 네. 제가 한동안 뮤지컬에 미쳐가지고. 그때는 그거에 꽂히셨군요. 네네. 네. 전 한번 꽂히면 이제 다른 걸 안 하는 거죠. 끝장을 네, 보는 네, 스타일.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기획사 대표님이 좀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한 6년, 7년 동안 대학로에 살았으니까요. 정말요? 네, 정말 살았어요. 하물며 그쪽으로 또 이사도 가고. 이사도 가시고. 네, 네. 그 대학로에 배우분들이랑 네. 그냥 삶을. 네, 같이 그 느끼고 싶어서. 어떠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금 같은 시간이었죠. 네. 네. 네.
아, 충분히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 아, 근데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게 사실 뮤지컬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가끔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이제 불씨가 이렇게 피우는데. 네. 제가 좀 성격이 워낙 감성적이에요. 일단 새벽 딱 12시가 땡 치면 그때서부터 이제 감성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네. 뮤지컬은 이제 어떤 역할을 이렇게 부여받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거기에 헤어나오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빠지니까. 네.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성격이 이렇게 바로바로 자를 때 자르고 그런 사람들은 잘하겠다. 왜냐면 이제 역할에 딱 나오면 그쵸. 다른 역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역할은 빠져나오고 네네. 다른 역할에 충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몇 개월은 이 사람으로 살고 그다음에 또 딴 사람으로 살고 네. 저는 그게 좀 끝나도 그 작품이 끝나도 좀 오래 갔더라고요. 그만큼 진심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진심으로 하려고. 근데 이게 결코 저한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 수 정신적으로 있죠. 정신적으로 좀 많이.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음악만 하자. 그래서 또 한 6, 7년 하다가 네, 또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고 그랬죠. 아니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하셨기에 진짜 그리워하시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아, 이렇게 또 뮤지컬 배우도 하시고 또 저는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시고 음반 프로듀서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프로골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네네. 아니 못하는 게 뭡니까 리치 씨? 프로골퍼는 네. 네, 열심히 도전을 했죠. 네, 근데 아마 제가 김국진 선배님 다음으로 2호가 되지 않나. 진짜? 프로골퍼 네 맞아요. 네. 몇 번 제 그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도전을 해도 됐었지만 저한테는 좀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네. 프로골퍼보다는 그냥 골프를 잘 치는 가수 리치가 네네. 저한테 커서 네, 그건 좀 과감히 좀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어떤 가능성은 봤지만 음악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네네. 네 그랬군요. 그때 살짝 미쳤었어요. 네. 왜 그랬지? 뭐 20대였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요즘에도 뭐 자주 치러 다니실까요? 네, 요즘에는 그냥 네. 운동 삼아. 네.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고. 리치 씨랑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아, 워낙 잘하시니. 네, 솔직히 뭐 이제 시즌이 되면 굉장히 전화들 많이 와주시는데. 그렇죠. 네. 네. 함께 해달라. 네. 네. 몇 번 안 받은 적도 있고. 네,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진 자의 여유. 뭐지? 표정이 막 편안해졌다. 네. 그랬다 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쯤에서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또 이쯤에 노래 시키는 거 아니죠? 네. 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잠깐 쉬시라고. 쉬었습니다. 네. 잠깐 쉬시라고. 아, 이 명곡을 오늘 또 듣습니다. 네. 이때 앨범이 2007년 4집 앨범입니다. 네. 네. 이 노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노래는 제가 가장 최애 곡이라고 해야 진짜요? 되나요? 네. 뭐 물론 최애 곡들이 많은데 좀 뽑자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애 곡. 네. 이게 뭐 제가 작곡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MC 스나이퍼. 네. 네. 형이 이제 이 여기에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최애 곡이에요. 어떤 들으면 네. 그냥 스나이퍼 형이 다 살렸어요 이 노래는. 그렇기도 네. 하지만 막 뭔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듣다 네네. 보면 네. 그 노래가 제목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제목도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고요. 네. 이 글귀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죠. 맞아요. 네네. 정말 요즘 들으니까 더 뭔가 와닿고 그런 것 같은데 작사 작곡의 리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난 널 원해 MC 스나이퍼 앤리치
속에 오늘 찾으려 해도 종이 위에 하얀 백지뿐인 걸 가슴 안에 묻어야 말하는지 하지만 빈곳 시간이 지나도 내 심장은 너를 찾는데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넌 어디에 있는 건지 널 그토록 기다리는 날 아는지 너를 잃고 간절했던 내 마음은 다 들어가 나를 용서해줄래 너의 사랑을 원하는 나의 애증의 반증이 변심한 내 감정을 되돌려 진심은 관심이 되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나의 사랑의 모습 빨리 현실이 되어 진심이 되게 바라고 또 바라는 빛바랜 나의 바람이 비바람 속에 슬렁이는 바다 위에 파도 같다 해도 나는 바래 바보같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나의 영혼을 어서 돌봐 주길 바래 Forever and ever 사랑이 끝나질 않기를 바래 수많은 날들이 흐른 뒤에도 영원하길 바래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그때 그 시절 그 감성이네요. 피처링의 MC 스나이퍼 리치의 피그말리온 효과 들었습니다. 아, 제 미니홈피에도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쵸. 도토리로 네, 구입하셨던 그 노래. 저 아. 여러분들 때문에 도토리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네. 집에 아직도 쌓여있어요. 도토리가. 곧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다시 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오늘 풍경초대서 가수 리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가운 마음이 진짜 너무 계속 부푸는데 우리 작가님한테 제가 들켰어요. 여기 아까 정민 씨 눈이 하트 됐다고 네, 라이브 해주실 때 넋을 놓고 어떻게 좀 아무튼 그래요. 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시작할 때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가수분들이 그러세요. 요즘 너무 위축돼서 뭐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기가 좀 그렇다. 하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다 하셔요. 우리 리치 씨는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위축은 된 적 없고요. 저는 원래 제 라이프 스타일이 위축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가 와도 와도 역경이 와도 저는 좀 단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쉬어가는 타임인 것 같아요. 안 했던 거 놓쳤던 거 주변에 이제 챙겨야 될 거 챙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야 굉장히 내 마음이 탄탄하세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 이럴 때 또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뭐 좀 많이 해보고 싶으세요? 뭐
저한테는 음악이죠. 요번 기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후배들 뭐 양성하느라고 좀 그런 시간에 뺏겼다면 네. 지금은 좀 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어떤 그런 음악들 한번 스케치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아 왠지 괜찮은 곡들이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여기 네. 미발표 곡이 하나 있는데 정말요. 아 여기서 틀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아 조금 미흡해서 네. 네. 저희가 들으면 분명 완벽하다 했을 거예요. 어 그렇군요. 네. 공개를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네.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네네, 네.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일 텐데. 아, 미국에서 가사만 좀 이제 도착하면 돼요. 네. 이제 제가 요번에 영어 버전이나 한국어 버전이랑 같이 이제 그 런칭을 하는데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네. 네. 언제 좀 글로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네. 해외 팬들도 네. 함께 즐길 수 네. 있는 네. 뭐 올해 가기 전에 당연히 나오겠죠. 올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요.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더 신중을 기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래요. 리치의 새로운 노래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기쁘게 기다리면서 또 새 노래 나올 때도 저희 음저품과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우리 지난 얘기 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밀린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제 또 끝날 시간이 돼서 인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또 놀이시키나요? 아닙니다. 눈이 이만해 주셨어. 네. 네. 오늘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노래인데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공식적인 제 마지막 이제 작품이었어요. 뭐 그 후에도 이제 나온 음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걸고 네. 그 정규 음원은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네. 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르진 않습니다. 네. 계속 강조해 네. 주시는 네. 노래 제목이 뭐죠?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네. 네. 아, 저는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다 보면은 왜 다 이별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별론을 좀 많이 피하려고요.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신곡은 조금 이별과는 이별은 아니고요. 약간 네. 좀 몽환적인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제목이 해븐입니다. 여기 해븐까지 공개를. 네. 평화 방송 해븐. 저희가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네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작품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너무 네. 아쉽다. 너무 궁금하다. 아 그러면 정말 신곡 나오는 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씨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멋진 라이브 무대 보여주시고 네.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노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아, 내 실력이 여기 또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또 많이 자책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습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가수 리치 씨와 함께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또 SNS 통해서도 소통하시니까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리치의 가슴이 아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또 봬요. 네. 다시는 기억하기 싫다고 네가 싫다고 몇 번 말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이제는 너를 다 지웠다고 내 가슴 속에 너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